고민 이해가 되세요? 아, 이해됩니다. 오!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아버님이 조금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도 좀 뜨겁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좀 그래도 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얼마만큼 내가 어필이 될 수 있나라는 걸 실제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. 아, 아버님 그 젊으실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끼가 좀 있으셨어요? 연예인이 꿈이셨어요? 사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그맨 네. 순발력이 그 상대방의 그 말을 갖다가 센스 있게 받아치고 이러는 거를 즉흥적으로 잘했었어요. 그래서 그 그런데 워낙 코미디언을 꿈꿨다가 그때 연예인을 왜 못하시게 되신 거예요? 그때는 비주얼을 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. 너무 멋있으신데요? 아, 영화 배우 시험을 한번 보러 갔어요. 오 진짜? 예. 네. 그 작가가 하는 말씀이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니 이 질문 아버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2의 할담비를 꿈꾸시는 거예요? 아 저는 그 모방 같은 걸 사실 싫어합니다.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떴으니까 혹시 그런 네. 거에 그런 적이지. 근데 그 할담비의 주인공 그 할아버지는 예전에 무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저는 동영상을 많이 보지 잠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아. 그래서 그 손담비의 할배인가 그분께 아니 좀 애써 모른 척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우리 한번 보시고 지금 아니 저는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진짜 그렇게 끼가 많으신데 어떻게 여태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? 맞아. 30대로 이렇게 살면서 40, 40대로 가면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.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. 아버지 마인드, 아버지 마인드. 아니 근데 뭐 가족 생각하면서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은. 그러니까요. 그거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신 거고. 아, 그러니까 노래방을 이제 되게 좋아하세요. 네. 중요한 거는 스탠딩이라는 거. 아, 다 일어나야 돼. 네, 일어나야.